큰 응답 받을 자의 중심입니다. 是将要蒙大应允之人的中心。 어떤 사람이 큰 응답을 받을까? 什么样的人才能够蒙大的应允呢? 예, 굉장히 중요하죠. 这才是重要的。 미국을 그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去了美国之后，有位长老这样讲。 예, 오래 전입니다. 是很久以前。 예,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说他非常热心的过了信仰生活。 그리고 자기 가족도 또 형제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而且他的家人和他的兄弟也是非常热心的过了信仰生活。 헌금도 많이 했대요. 而且奉献也很多。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我也不知道到底奉献了多少，反正他们说是奉献很多。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요? 但怎么会这样？ 자기 누나가 교회당도 짓고 이랬대요. 他的姐姐甚至盖了教堂。 그런데 매형은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누나가 지금 고생하고 있대요. 但是有一天姐夫因为出车祸然后去世了所以他的姐姐特别受苦现在 자기들도 뭐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줄을 섬겼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他们也是奉献了自己所有的财产去奉献，却是没有应允。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好像他说的不是在撒谎。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但是很多人不知道这一点。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有些人做了很多的事情却没有应允。 일을 전혀 안 했는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有些人一点事情也没有去做却蒙了应允。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那么这是一个非常重要的问题。 오늘 본문은 뭘 읽었습니까? 今天我们本文读了什么? 아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병을 고쳤잖아요. 今天上午讲的是保罗和彼得，他医治了瘸腿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너무 막 칭찬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죠. 因为瘸腿的得了医治，所以有很多人来找到他，所以称赞他们，而且说感谢。 아, 정말로 막 대단하다 막. 와, 你们真的了不起。 당신 마치 막 신과 같다. 你们真的像神一样。 그 내용입니다. 就是这样的内容。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그걸 싫어하고 막았죠. 所以保罗和巴拿巴他们非常的生气，而且拦住这些。 예, 얼른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好像这是一带而过的事情，却不是一个轻易的事情。 그 말 앞에 비유들은 거와 많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응답 받을 자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 我们要仔细默想前面所举的那个例子，真正要蒙大应允的人应该有怎样的中心？ 그 장로님은 헌금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게 틀렸어요. 这位长老好像奉献了很多，但是这个中心却错了。 그 중심이요. 就是中心。 그러면 건물도 중심이 안 바르면 무너집니다. 这个建筑也是，如果中心没有立好的话，那就会倒塌的。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돼요. 人也是，只要中心动摇的话，人就会动摇。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하고 막 그런 착각을 합니다. 很多人不知道这一点，却有个错觉，认为我热心的这样做了，为什么会领到这样的问题？ 물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当然，这意思不是说不要去做事情，但非常重要的就是这个部分。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험 안 들 수 있습니다. 如果你们理解了这一点的话，也许过教会的信仰生活一次也不会受试探。 네, 요게 틀리면 계속 시험 됩니다. 如果中心错的话，一直会受试探。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나중에 형제 문제 와요. 令人心痛的是，到后来的时候会领到属灵问题。 그래 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但是人们总是很难听懂。 그리고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는가 보세요. 而且你们要理解的是，要看看撒旦到底攻击哪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3장이 처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仔细查看圣经的话，是创世三章第一次发生的事件。 예, 눈에 전혀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로 온 겁니다. 眼睛虽然看不见的撒旦是利用蛇找到了夏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而且说了非常重要的一句话。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如果你吃了撒旦的果子，你就会成为这个。 그 말하니까요,
하와가눈이번쩍떠있어요因为听到了这句话，夏娃的眼睛就亮起来。아우리가하나님보다더높아지느냐하나님처럼되느냐뭐이렇게难道我们就能够比神更高吗？会像神一样吗？이렇게따먹은겁니다就是这样的。근데그이제선악과를먹고는쉽게말하면사단에게완전히당해버린거죠然后吃了这个善恶果之后，就完全受到了撒旦的攻击。그여러분성경을자세히보세요而且我们仔细查看圣经。창세기6장4절5절是创世6章4到5节。완전히네피림시대입니다是完全一个伟人时代。여기에이제사단에게공격을하게되는겁니다撒旦是攻击了这里。그리고보세요그然后再接下来看。창세기15장1절에서8절요创世纪十一章一到八节。아마우리가막한늘까지올라가자사자하나님처럼막이렇게되잖아요我们要上到天上，要像神一样，所以开始筑基塔。이런부분들이아무것도아닌것같아도요마태복음4장1절에서 10절에보면사단이어떻게합니까好像这些看起来算不了什么，看马太福音四章一到十，撒旦是怎样的做的？이모든것을다주겠다说要把这一切都会给你。다주겠다고했어요要都给你。이모든걸네게다줄테니까내게경배해라要把这一切都会给你的，所以向我敬拜。이사단이제시한겁니다这是撒旦提示的。그러니까예수님께서사단아물러가라주너희하나님께만경배하라하신다니라所以耶稣说撒旦你退去吧，唯有单单的向主耶和华敬拜。자오늘본문보세요我们看一下今天本文。오늘본문에보면은사도의14장11절18절은우리가꼭눈여겨봐야되는부분看今天的本文使徒行传十四章十一到十八节是我们一定要仔细查看的예많은사람들우리알아두면그것때문에일하잖아요很多人是因为别人都认定我所以去做事情바울은그걸막굉장히싫어했어요但是保罗是非常讨厌아니우리는안알아주면안하잖아요我们是没有人认定的话不会去做的 어떤사람은요교회원기쁨왜냐안알아준다이게나를甚至有些人是转移别的教会，因为这个教会不认定我。그런식으로막우리는신앙생활합니다我们是用这样的方式过信仰生活。그게얼마나위험한가를모르고있죠这却多么的危险，人们却不知道。우리가기도응답받는것도중요하지만은요이사단이어디를공격하는가를알아야합니다虽然蒙祷告应允也重要，但是应该知道撒旦到底攻击。因为撒旦的攻击을받아버리면분명히실패하잖아요如果受到撒旦的攻击，分明会失败的。그래서여러분잘알면신앙생활하는건굉장히쉬운겁니다如果正确知道这些的话，过信仰生活非常容易。여러분구원받은하나님의자녀이기때문에너무너무중요한우리의중심이하나님과통하면기도응답받게되는겁니다因为我们是得救的神的儿女，所以只要我们的中心正确的话，就能够蒙祷告应允。뭐그런사람많이없습니다만은어떤청년제보고이렇게물어요虽然没有太多这样的人，有个青年这样问我。동성연애가잘못된겁니까难道同性恋是错误的吗？묻더라고요这样问。그래서내가뭐간단하게대답해줬습니다所以我简单的回答。범죄행위는아닌것같다它不是一个犯罪行为。범죄행위는아닌것같은데영리적이다虽然不是犯罪行为，却是一个逆理的。예순리적이아니고영리적이다不是顺理，而是逆理的。예그런데그것보다더중요한게있다但是有比这更重要的。예심각한영적문제는올것이다会带来非常严重的属灵问题。그건각오해야된다要想到这一点。예여러분이런걸모르면요심각한영적문제입니다如果不知道这些的话，会临到非常严重的属灵问题。예여러분각그저보면은각교회들도보면많은사람들일꾼들보면은요상상외로이건많아요我们看很多的教会的人还有工人，他们想超乎我们的想象，有很多这样的。내가몇번경험했습니다우리다락방에서도왜전도운동좀하다가막뒤에지면요뭘단체만들어뒤흔들어요이렇게我也经验了好多次，如果在다락방里面有作为兴起来的话，他就造成某个团契来想控制全局。참되는것도문제고안되는것도문제라안되면또좀거지처럼해가있고되면또이상한짓을한다니까요所以行也是问题，不行也是问题。如果不行的话，像乞丐一样；如果行的话，又反而引起问题。여러분보니까요거의다보는게우리전도운동하면서가만히보면요좀되면은딴짓이에요我看开展传道运动的时候，仔细观察人，只要行的话，他就会去做别的。그러고뭐또뭐만들어가지고막또막살림하나처리하고막뒤흔듭니다막이렇게然后他造出一个别的，然后自己好像过日子一样，想控制全局。복음에증거되든지말든지막막뒤흔들어버려요他不管福音能不能得到见证，他反正要掌控全局。그래참잘되면좋지만잘되지도않아요如果这样一直能够好下去还可以，但是却不能一直好下去。이복음다끝났는데또그런거따라다니는사람도있어요福音已经解除了所有的问题，却有人还跟随这样的人。그렇게막내가이교회를어떻게섬긴다
이 지역에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我 怎样 侍奉 교회 在这个地区 有 怎样的 神的 计划 对此 毫无关心.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와가지고 막, 야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瘸腿的人站起来的话，别人就夸他啊，你真的了不起。为什么能做这样的事情？他就说啊，我就是原来就是这样的人，我就是这样了不起。 그러니까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나를 강조 안 해도 되잖아요. 所以真正蒙应允的人不强调自我的关系，是不是？ 그렇죠? 내가 보통으로 신앙생활 보면 밖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 멋쟁이들은요, 교회 오면 거의 조용합니다. 我看在外面真正成功那些有魅力的人到教会来的话非常安静。 그냥 막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합니다. 只是做礼拜得恩惠，然后就离开。 뭐가 찌질이 안 되는 사람들 교회 와서 막 자꾸 소리 지르고 막 뭐 하려고 그러면 왜냐 안 되니까. 反而那些一事无成的人到教会来的话，到处喧嚷，因为他总是不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也是一样的。 바깥에 일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집에 와서 자녀들 보고 일하고 막 마누라 보다 수고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고했어 하고 막. 男人也是一样，在外面成功的那些男人回到家里的话，就特别心疼儿女，而且对妻子说，其实他没有辛苦，却夸他说你辛苦了。 밖에서 뭐 지독하기만 안 되는 놈 집에 와서 마누라 보고 화내고 말해 아들 보고 막 짜증 내고 말해 괜히 막 이러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在外面无所事事的那些男人，反而回到家里的话，他就会总是责打自己的儿女，而且总是发脾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면 큰 역사를 나는 겁니다. 所以我们非常重要的是，只要与神中心相通的话，会兴起大的做工。 저는 그 부산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我在釜山生活很久。 지금 부산 가보면 시골 같아요. 但是我现在回釜山的话，感觉釜山像一个农村。 그런데 이제 서울에 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 가면 이제 저 타양 간 것 같아 이렇게. 大部分的时间都是在首尔，所以回到釜山的时候，认为是他乡。 그런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문화, 부산 문화하고 서울 문화하고 달라요. 但是有一个绝对不会消失的一个文化，釜山的文化和首尔的文化是不一样的。 확인이 달라요. 环境就不一样。 그래서 그게 작은 그 갈등이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산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그죠? 所以这个矛盾不是一个很小的矛盾，尽可能首尔人和釜山人不要结婚。 예, 부산 어떤 문화인 거니까요.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주면요 막 화를 냅니다. 在釜山是一个什么样的文化呢？比如说有人送你礼物的话，他就会非常生气。 그런 거 막 안 받는다 소리. 아, 为什么送给我这样的东西？不要。 그게 부산 문화입니다. 这就是釜山的文化。 넙적 받으면요, 정말 아주 공짜 좋아한다. 이리 됩니다. 人家就会说你这个人是非常喜欢一个白拿的人。 아니 자녀들도 뭐가 사오면 부산 문화 그렇다는 게 사과 오면요 아버지가 아유 감사하게 잡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많아서 안 나면서 말이야. 釜山的文化也是儿女给父亲买东西来的时候，应该表示感谢，但是父亲却说为什么买这些东西？ 뭐 쉽게 말하면 어려운데 니나 잘 살지 뭐 내 신경 쓰지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요 그 말인데 그걸 갖다 그냥 막 화를 내는 것처럼 이라 한다 이거. 其实他说话的意思是，本来你过日子也很困难、很拮据，所以你自己照顾好你自己就可以。但是他外表装作是生气。 그렇게 이 깊은 뜻을 서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这个深奥的含义是首尔人是无法理解的。 근데 이 서울 사람들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선물 안 사왔다 삐져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首尔人多么简单的，如果没有给你送礼物的话，他就会生气，有这么大的差别。 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를 내구나. 이게 부산 문화 그렇다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니까요. 所以我看到啊，文化是如此大的差别。如果釜山人有人夸他的话，他就会非常的害羞。 칭찬 자체를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이상하지 부산 문화 그래요. 得到人的称赞本身，他就觉得非常的害羞。 釜山的文化就是这样. 아, 그 뭐 어떻게 누가 아들 보고 막 이러면 에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如果有人夸他的儿子的话，他说啊哪里呀就这样。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음식 문화가 또 달라. 而且饮食的文化也是不一样的. 예, 부산인 같은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 회를 하면요, 그냥 이렇게 잘게 딱 썰어서 그냥 그것만 쟁반에 딱 담아줍니다. 如果去釜山吃生鱼片的话，就把生鱼片啊很薄的切下来，只把这个生鱼片啊端上来。 그래 서울 와서는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냥 잘라서 잘게 잘라달라니까네. 아, 안 된대요 그래. 但是我到首尔怎么向他们说明也是他们听不懂，告诉他只要切成片子送过来就可以，但他们说不可以。뭐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거 한 장 위에 펴가지고 이렇게 얹어놔야 되겠다.
그래 많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他们把那些像渣子一样的东西放在上面，他们装作很丰盛的样子。 근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所以我就告诉饭店，你们不要担心，我一定会付你们钱的。但是他们怎么说也是不能理解。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광어회를 잘잘하게 국수처럼 이렇게 썰어서 이래 먹는다. 그렇게 해달라니 그래. 놓을 줄 알아. 그래 하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요. 我说在釜山的话，吃那个鸦片鱼就会切得很薄，就这样吃就可以了。他说不可以，只要这样端上去的话，看起来量很少，所以不可以这样做。 그래서 조금 복음 누리는 데는 부산 문화가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所以我就想到，如果看起来享受福音的话，福音的话，釜山文化更好。 어쨌거나 뭐 내리는 농담을 왜 하느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我为什么开这样的玩笑，是在说明我们的中心。 서울 음식이 나쁘다. 어떻다 이 말이 아니고 부산이 좋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중심. 不是说首尔的饮食不好或者是夸釜山的饮食好，而是指中心。 여러분이 언제 시험 듭니까? 아, 저 사람 중심이 형 아니다 싶을 때 시험 들잖아요. 你们什么时候受试探，看到那个人的时候，中心确实不是的时候受试探。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중심이 바를 때 잘못된 거 실수한 거는 이해해 주잖아요. 一起工作的人，即使他做的错误，也是中心正确的时候能够理解。 예, 아무리 일 잘해도 중심이 안 좋은 거는 틀린 거거든요. 事情做得再好，如果中心错误的话，那就是错了。 자, 내 인생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굉장한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如果我人生的中心是以神为中心的话，能够恢复非常大的祝福。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중심이 통합니다. 人能够恢复成人，就是要与神的中心相通。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서 운명이 뒤바뀌는 약속입니다. 我的中心真的是以神为中心的时候，我的命运就会颠覆改换。 이때부터 능력이 생깁니다. 这样的时候产生能力。 그래서 이게 많은 응답을 누르세요. 这能够享受非常多的应允。 사실은 여러분 일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일 많이 안 해도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事实上，这不是说不要去做事情，而是不做事情也会领到很多的应允的意思。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所以我们每次献礼拜的时候，必须要说神是个灵，所以凡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简单的讲，是因为神是个灵，所以凡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자, 몇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我只举几个例子。 내 인생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뭐가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세계가 보입니다. 简单的讲，如果我的人生以神为中心的话，就能看到世界。 예를 들겠습니다. 我举个例子。 요셉입니다. 是约瑟. 요셉이 중심이 다른 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约瑟的中心不是以别的为中心，而是以神为中心。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보다 훌륭한데 그저 먹는 거, 뭐 인기 뭐 그저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这是什么意思呢？约瑟的哥哥们比约瑟更加的优秀，但是他们只知道吃的和人气。 요셉은 어머니가 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큰 비전을 알게 해줬어요. 约瑟遇到了母亲去世，而且遇到了大的困难的时候，在创世37章1到11节，在祷告当中看到了极大的意象。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정말로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문을 열어주세요. 其实神的儿女蒙应允非常的简单，只要以神为中心的时候，神就会加给这样的应允。 쉽게 말하면 요셉에게 세계를 맡긴 거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큰 언약을 주고요. 简单的讲，就是把世界交托给了约瑟，看到了太阳、月亮、星星向约瑟跪拜。 그래서 뭐 혹시 뭐 여러분 막 교회 안에 시험 들고 싸우고 이런 교회 있으면요, 오늘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在教会内如果有纷争和试探的话，愿你们今天都悔改，只要以神为中心的话，神必定会加给所有的应允。여러분뭐지금그친구문제뭐가족문제문제있습니까여러분진짜하나님앞에여러분중심을내놔보세요你们有家人和朋友的问题吗？愿你们真的把中心拿到神中心面前。그때부터해결되기시작합니다从那个时候起能够开始得到解决。단순한해결되는게아니고세계가보여요这不是一个简单的解决，而是能够看到世界。형들속에서어머니도없는상황속에서굉장히고통인데이때잘못하면낙심할수있어요在哥哥中间也没有母亲，这样的时候稍微不小心就会非常的灰心。이때만약에요셉이상처를입으면큰일나죠如果就在这个时候，约瑟如果受到伤痕，就会出现大的问题。근데이때요셉이기도하게된겁니다但是就在这个时候，约瑟开始祷告。예하나님중심에딱요셉이서니까하나님은세계를주었는데해와달과별이저를했다는말은다했다고말이요因为约瑟站在了以神为中心的位置，所以看到了太阳、月亮、星星向他跪拜，说明他看到了世界。노예로가는줄알았는데창세기39장2절에여호와께서요셉과함께하심으로창세기39장2절原以为是被卖为奴隶，却是耶和华与约瑟同在。4절에보니까보디발이보니까요여호와께서요셉과함께하심을보았다在四节波提法看约瑟的时候，看到耶和华与约瑟凡事同在。범사에그를형통케하심을보았다而且看到了凡事使他亨通。이래가지고요가정총무가돼버려所以成了家庭的管家。여러분고대똑같습니다아也是一样的。여러분에게걱정할필요사실없습니다하나님중심되어지면은세계가보여요事实上没有必要担心，以神为중심的话，就能看到世界。감옥소가게됐지않습니까괜찮습니다거기갔는데굉장한중요한계획이이루어집니다被囚在监狱也没有关系到那里的时候看到了非常重要的计划자창세기41장38절입니다在创世纪41章38节예바로왕앞에섰을때도전혀자신을나타내지않았어요站在法老王面前的时候也没有显露自己바로왕의꿈을해석했는데바로왕이놀랬잖아요바로왕앞에서얘기합니다解了法老王的梦，但是法老王非常的惊讶，而且在法老王面前说：“你가내꿈을해석할수있냐？你能解我的梦吗？내가꿈꾸는지알수있겠냐？你能知道我做的梦是什么吗？”예그때요셉이말합니다就在这个时候，约瑟说：“본래나는꿈해석전문가입니다我原来就是一个解梦专家。”우리같으면그랬을거아니요如果是我们肯定这样讲요셉어릴때부터꿈꾸고응답많이받았잖아요因为约瑟从小他做了很多的梦而전혀그런얘기하지않았어요但全然没有提到뭐라고말했습니까说了什么바로나왔어요여호와께서임금님을사랑하시므로立即说了是因为耶和华爱我们的君王여호와께서임금님에게계획을가지고계시므로하나님이이런이렇게꿈을꾸게하셨다因为耶和华向着君王有计划，所以神让你做了这样的梦。예바로왕이바로항복됩니다내지금까지여호와의신에이만큼충만한사람을본적이없다法老王立即降服，说到现在为止我没有见过如此被耶和华的灵感动的。你오늘로부터총무라총무총총리가되기를바랍니다你从今天起要做宰相。이래서큰응답전세계를응답하게됩니다所以蒙了大的应允，得到了全世界。그래서요우리는이게하나님중심과우리가통해버리면여러분진짜문제해결되기시작하는데그냥응답하는게아니라세계가보여요所以我们的中心只要是以神的中心相通的话真的会领到应允而且能够看到世界얘기했잖아요평생어떻게살아왔는가而且也说了他一生是怎样生活过来的설명되어졌습니다在这里说明了나를노예로옮겨온것이아니고하나님이나를인도로하셨어요不是你们把我卖为奴隶，而是神差遣我到埃及。형들이나를판것이아니고하나님이나를앞서보내셨어不是哥哥们卖了我，而是耶和华预先差遣我到埃及。이게보세요전세계를보는눈이딱열려있었잖아요이중심이그렇게되는거예요说明他已经开了能够看全世界的眼睛，说明有这样的中心。내가보디발의아내때문에감옥소간것이아니고하나님께서나를인도하셔서끄집어내신것이다不是因着波提法的妻子我被囚在监狱，而是神带领我把我从那里提出来。총리가됐을때는얘기입니다这是做宰相的时候说的话。두번째입니다第二，우리가하나님중심이되어지면은어떤일이벌어지는거아닐까전세계만보는것이아니고이시대의소원을이룰수있습니다只要我们以神为中心的话，不仅能够看到世界，而且能够成就时代性的心愿。누굽니까예를들면다윗입니다举个例子就是大卫다윗같은인물이그런인물이었습니다大卫这个人就是一个这样的人특히우리렘넌트기억해야됩니다特别是我们的人们要记住
시편 70편 78절 72절은 뭡니까? 시편 78편 70-72절 是 什么? 실력만 키운 게 아닙니다. 不仅培养了实力,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不仅只有福音,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唯独站在神面前同时拥有了福音和实力. 다윗은 시편 70편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而且在大卫在诗篇里，他有很多的当中，他是一个祷告的人。 예, 목동으로 있을 때 찬양을 했습니다. 他在做牧童的时候已经称赞美。 그냥 찬양한 게 아니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시를 쓰고 많은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사모한 거요. 不是只称赞美，而是写了很多的诗和文章，而且默想了很多的神的话语。 하나님이 시대를 맡겨버려요. 神把时代交给了他。 예, 틀림없습니다. 这是千真万确的。 오늘 내가 RGS 우리 학생들 왔길래 그런 얘기했어요. 今天 RGS的学生来了，所以我对他们这样讲。 우리가 저 RLS, RGS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其实我们的 RGS 和 RLS 不是盲目的建立的。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는 시대를 보는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真的要培养出祷告的能够看到时代的人物。 내가 많은 걸 이번에 생각했어요. 所以我这次想到了很多。 아, 상상 외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超出我们的想象，父母和老师们不知道这些。 이번에 깜짝 놀라서 많은 걸 배웠어요. 我这次非常的吃惊，而且学到了很多。 완전 제로라 내가 보니까. 看到他们完全是零。 예, 실력은 있는데 영적 상태는 완전히 제로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我发现了，他们虽然有实力，却属灵的状态是零。 아, 내 잘못이구나. 아, 这是我的错。 이 교인들이 다 이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也许我们信徒都是这样。 어디 막 이 손에 앞에 눈을 보이니까 정신을 못 차려. 因为他们看到前面的利益损害的时候，就不能打起精神来。 약간 문제 오니까 당황 정도가 아니고 어찌할 줄을 몰라. 稍微临到问题的话，不是惊慌的程度，而是不知所措。 대화도 안 돼요. 而且无法沟通。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되죠? 如果这样的人走进社会会怎样？ 큰일 났다 싶더라. 我觉得出现大的问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 나죠. 这样的人培养孩子会出现大的问题。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对我们来讲，只有一次的机会。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인물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要把我们的孩子培养成真正能够祷告的，而且能够带领一个时代的人物。 다윗이 하나님 중심돼 버리니까 시대를 움직이게 됐어요. 因为大卫是以神为中心，所以运行了一个时代。 예,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말할 필요도 없잖아, 알잖아요. 在那之后发生了怎样的事情，不必再说，因为你们已经知道。 자, 만약에 하나님 중심돼 뿌리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거니까 전도와 선교가 보입니다. 如果以神为中心的话，在那之后能看到什么？能够看到传道和宣教。 대표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代表性的人物就是保罗。 자, 하나님 중심되면 세계가 보인다. 神为中心能看到世界。 하나님 중심되어지면 시대가 보인다. 以神为中心能够看到时代。 하나님 중심되어지 버리면 전도와 선교가 보인다. 以神为中心能够看到传道和宣教。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이 말을 모르는 많은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오히려 시대 문제를 만들어내죠. 所以不知道神为中心这句话的指导者、政治家还有学者，他们反而引起了很多的问题。 만약에 목회자가 말이 이 하나님 중심 안 되지 뿌리면 장사꾼처럼 돼요. 如果牧会者不以神为中心的话，他就会成为一个生意人。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是怎样说的呢？ 이 사람들이 왔어요. 신들이 왔다. 人们来到他那里说，是神来到我们中间了。 자,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요, 신들이 왔다. 他们看到保罗和巴拿巴，却说是神来到我们中间了。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다. 称巴拿巴为宙斯神。 바울 보고는 이 헤르메스 신이다. 称保罗为希尔米神。 헤르메스란 요새 그 명품 거기 있잖아요. 같은 이름입니다. 这希尔米呢是现在的一个名品包的一个品牌。 여러분, 자기 칭찬해주고 자기 영광 나타내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有很多人如果显耀自己而且夸耀自己的话非常的喜欢。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군요. 아예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而且这些人来到保罗那里，干脆想献祭于保罗。 두 사도가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而且这个时候，两个使徒他们撕裂自己的衣裳，而且 옷을 찢었다니까요. 옷을 찢은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해요. 撕衣服是表明他们在悔改。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시켰구나 하면서 회개는.
这说明我向人们错误的理解了某个部分，所以悔改了。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보낸 것이다. 其实神差遣基督是为了让我们不去做这些。 예,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어요. 提示了正确的福音。 자,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当今很多的人怎样呢? 자기 안 알아준다고 옷 짓잖아요. 因为没有人认定我，所以撕自己的衣服。 그렇죠? 그래 싸움부터 심하면 남의 옷도 찢고 그러죠. 然后两个人拼命撕打，撕打打成一片，就撕别人的衣服，是不是这样？ 실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其实蒙祷告应允非常简单。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为什么？因为是神的儿女。 그렇죠? 是不是？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所以应该仔细查看这个部分。 여러분이 사단의 공략을 당하면 안 돼요. 你们不能受到撒旦的攻击。 자,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更重要的是结论。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 중심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 미래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如果你们听懂了以神为中心这句话的话，那么未来更加的重要。 여러분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未来是更加的重要。 저는 많이 봤습니다. 我看到了很多。 실컷 평생 동안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我看到了很多好几代一辈子侍奉了教会，到后来还是败亡。 나는 하나님 섬기고 믿다가 큰 축복 받는 사람들도 봤어요. 我也见过侍奉神、信仰神、蒙了很多祝福。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你们必须要铭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 근데 영적 문제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만 알면 목사님들은 많은 목회 역사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는 응답 받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항상 누릴 게 있습니다. 从现在起你们有常常要享受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是非常重要的现场。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죠? 从现在起使徒行传1章1节是什么? 답입니다. 是答案。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습니다. 任何难题只要靠着这个钥匙就能解开。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강한 무기입니다. 为什么？因为基督是能够胜过撒旦的强大的武器。 여러분은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你们不可能受咒诅，是为了除掉这个咒诅，所以背起了十字架。 사단과 저주와 지옥 근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셨다. 为了除掉撒旦咒诅和地狱，所以神差遣了基督。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我把天国的钥匙赐给你。 이 열쇠 가지고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 拿着这个钥匙能够解开所有的一切。 왜냐? 천국 열쇠입니다. 为什么? 因为这是天国钥匙。 자, 여러분들은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你们要靠着1章3节神的国要幸福。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축복 누리고 참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愿你们能够真的享受神的祝福，而且享受真幸福。 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节是力量。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림으로 행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힘얻어 뿌리면 전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每天得到圣灵充满的力量的话，就能够兴起改换世界。 자, 여러분 이걸 조금만 하면 됩니다. 只要你们稍微做一点点就可以。 우리 렘넌트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조금만 정해놓고 해보세요. 我嘱咐我们的人们，你们只要稍微腾出一点的时间去做。 자, 이런데 속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不要被这些欺骗，人们只要做一点点的话，就能得出答案。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 말고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하는 중인 축이 딱 맞으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不要问该怎样做，而是你们的中心与神的中心相通，而且你们的轴是以神为中心的话，必定会兴起做工。 셋 중에 하나를 아세요? 是三者之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 시간에 조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你们还有特别我们的人们在清晨的时候要得到神加给的力量。 그래서 좀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정복할 준비를 해야 돼요. 从现在起，我们的人们都要做好征服世界的准备。 그리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而且清晨要早起，要祷告，做准备。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제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차이 납니다.
我看上班的人、成功的人和失败的人也是有差异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내가 왜 운동하라 하면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所以为什么告诉我们的 렘넌트 要运动？因为你们必须要健康。 왜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因为有力量才能去学习。 렘넌트들은 지금 세계 정복할 인류 갈리기 서밋으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렘넌트要做好能够走向世纪的一流的准备。 밤에는 그리스도 이걸로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在深夜的时候要靠着基督能够得到答案。 이제 낮 시간입니다. 还有白天的时间。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这就是神的国。 그렇잖아요. 모든 것 다 나라지만 이때부터는 모든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虽然都是神的国，但是在这个时候会确认所有的应允。 예, 이걸 보고 24시. 把这个叫做24小时。 힘을 들 수 있습니다. 能够得力量。 그래서 조금만 해보라니까요. 所以稍微做一点点。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와요. 어떤 면으로 응답받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을 응답달라 그것도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누림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리게 돼요. 从某个角度，我们求应允，这本身也是不信仰。只要享受这些的话，就能够蒙打开全世界门的应允。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神与我们同在。 이거면 됩니다. 只要这个就可以。 응답 오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不管有没有临到应允，神与我们同在。 그것만 했는데 요셉에게는 세계가 보였어요. 只做了这一个，约瑟却看到了世界。 그것만 했는데 다윗에게는 시대를 하나님 맡겼어요. 只做了这一个，神把时代交托给了大卫。 다른 교역자에게 다르게 바울은 저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큰 문을 열었다. 保罗与别的教义者做的不一样，只做了这一个，神却向他打开了传道和宣教的大门。 예, 오늘부터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으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每天在这里得到答案和力量的话，必定能得到解决。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확인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愿这一周也能够享受很多的确认和神加给的祝福，奉耶稣的名祝愿大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向神献上感谢。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당연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成为极大的灾殃退去的时间。 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愿成为我最难的部分得到解决。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나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把我的中心献给神，愿神解决我最不行的部分。 참된 힘을 얻는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祷告这一周能够成为得到新的真正的力量。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